첫 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죠.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돈줄이 날지 혼줄이 날지 또 오늘도 알아보는 시간인데 네. 먼저 오늘 성장주들은 돈줄이 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게 그 파월 연준 의장, 그러니까 매파적인 발언이 안 나온 거에 따른 안도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현재 뭐 파월 의장이 굉장히 조금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장이 좋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어제 막판에 우리나라 시장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배팅을 좀 세게 했어요. 환율에 그렇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파월의 어떤 예상을 하고 한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제 이렇게 세게 들어왔으면 뉴욕 시장이 아침부터 강했어야 되는데 뉴욕 시장이 보합권에서 눈치 보기를 하다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급반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결국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그렇습니다.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결국 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12월 달에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50BP를 당연시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뉴욕은행 총재 같은 경우 어저께 그분도 발언을 했는데 그분 네. 좀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2024년까지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근데 그 파월 의장도 그렇고 그 뉴욕은행 총재도 투표권이 있거든요. 뉴욕은행 총재는 연방은행 중에서 당연권이 있는 유일한 곳이 뉴욕은행이에요. 뉴욕 그 총재요. 하지만 이제 블러드 같은 분은 계속 강성을 외치지만 올해까지만 투표권이 있고 내년은 투표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준위원들이 발언할 때 투표권이 있냐 없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현 아나운서랑 저랑 어떤 논쟁을 하는 상태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블러드 총재가 아무리 뭐 테일러 준칙 7% 얘기해도 시장에선 관심 안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어찌됐든 지금 단기적으로 그럼 시장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지금은 펀드멘탈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성장주에 대한 분위기를 타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에서 매매하려면 이 분위기를 타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고 결국 이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분위기가 훈풍이 어떻게 타느냐 이 부분을 잘 살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친구들끼리 그러잖아요. 너 분위기 파악 좀 해 이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시장에서도 분위기 파악에 절실한 시간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저는 뭐 게임 엔터지 물론 실적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건설주 올라가는 건 이건 수주 대박들이 막 빵빵 터졌거든요 어제. 네. 그러니까 이건 펀드멘탈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펀드멘탈 없이 오늘 올라간 것들은 분위기를 탄다. 그래서 올라가긴 같이 올라가지만 이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현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잘 봐서. 분위기가 언제든지 확 식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오늘 고른 종목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자꾸 거론되고 있는 화장품주. 네. 그 안에 대장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분위기 파악 잘 하고 있는 기업인지 볼게요.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보릿고개 끝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놈의 보릿고개 정말 오랫동안 화장품주들 겪었는데 중국 때문에 좋았고 중국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에게 중국 시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는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정현아 선생님 보릿고개라는 단어를 아시나 보죠? 힘들었던 시기. 네. 농담이고요. 아모레퍼시픽이 어제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애널리스트 데이를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몇 증권사에서 이거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건 그죠. 아모레퍼시픽이 공식적으로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현황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시장 제일 핵심적인 관심사죠.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을 얘기를 했습니다. 원 차이나 전략을 시행 중에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아모레퍼시픽의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설화수죠. 뭐 설화수라고 한다라면 뭐 저도 익히 잘 알 정도의 어떤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고가 라인이 있고 중저가 라인이 있었는데 중저가 라인을 이제 폐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급 브랜드로 가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품 백 같은 경우도 할인을 1년에 몇 번씩 해주는 그런 명품과 절대 할인하지 않는 명품과의 어떤 가격 괴리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설화수 같은 경우는 고가로 간다. 라는 거고 이제는 면세점에서 더 이상 안 판다 이런 전략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실적을 보다 면세점에서 설화수를 안 팔다 보니까 이 설화수 매출이 그 일 보이기에는
뚝뚝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역성장을 했다. 1분기 때 42%, 2분기 때 YOY 기준은 44%, 3분기 때 43% 줄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원의 그 나아가는 방향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할 바는 아니고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 중국 설화수 매출 비중을 명품 쪽에서 35% 수준인데 이걸 더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 내에 있어서 시세이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소위 뭐 나름대로 명품이라고 불리우는 화장품인데 이게 매출 비중이 65%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설화수를 시세이도급으로 만들어서 끌어올리겠다. 그 과정에 있어서 지금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부 판매 부진을 견뎌내겠다. 이게 좀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무언가 기업들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의 경우에는 그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악재들을 감내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 추후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그러한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추고 그리고 이 저가라는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브랜딩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대부분 시장이 그렇잖아요. 중국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서양권까지도 공략을 할 거야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 아모레퍼시픽은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공식적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에게 중국이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열리면 어떻게 팔겠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결국 중국이 언제 열리느냐에 대한 것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리포트에 보면 최근에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 높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그렇지만 완화 시점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화장품 기업 중 손익 개선이 확실한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몇몇 화장품들을 보면서 뭐 클리오도 그렇고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걸 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일단 중국 같은 경우 구조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이니스프리입니다.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로드샵 같은 거죠. 조금 이렇게 대중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철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2019년에 600개에서 올해 70개 정도까지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거의 뭐 10분의 1로 줄이죠. 근데 이걸 줄이는데 이게 줄이는 게 그냥 줄인다라고 하면 줄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제 계약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온다라면 위약금도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그런 업체들이 철수할 때 뭐 그 원상 복귀 공사도 해줘야 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용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정현 아나운서가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좀 진통이죠. 이걸 이제 싹 정리하고 더 이상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구입하려면 뭐 이니스프리 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니스프리에서 이제 더 이상 이니스프리 매장이 없어지고 야 그럼 면세점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면세점에서 안 파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매장을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야 나는 이제 설화수 정도 쓴다라면 네. 쉽게 못 구한 걸 쓴다라는 어떤 열심을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이제 성장성이 주목한 거죠. 놀라운 것은 내년도에 해외 사업이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돼서 7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회사가 밝혔다라는 점이죠. 저희가 항상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주요 사업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회사가 밝혔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이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공략도 하면서 내년의 경우에는 이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 해외 사업부의 실적이 그렇죠. 흑자 전환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목 어떤 걸 투자 핵심 포인트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리포트에서? 그림 1번을,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 1번을 보여주시면 굉장히 놀라운 이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지금 저 표를 보게 된다면 약간의 굵은 선과 약간의 얕은 선이 있어요. 굵은 선은 비용입니다. 비용이고 파란색으로 좀 얇은 선, 좀 빨간색 박스에 위로 솟은 게 이제 얇은 건데 이게 해외 범위 매출 증가율이에요. YOY 증가율인데 자 17년, 18년도에 보게 된다면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중국 트리거를 해가지고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를 굉장히 높게 쳐주던 시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때보다 기조 효과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20년에서 2021년 올 때는 그래도 이제 면세점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광군제에서 아모레퍼시픽이 잘 팔렸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보다 지금 올해서부터 내년까지의 매출과 매출이 늘어난 폭이
역대 최고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론 금액 자체가 그렇게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저 폭이 늘어나는 게 17년, 18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그래프가 눈여겨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2022년까지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도 같이 하락했죠. 근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 솔직히 지금 아직 뭐 한알령이 아니 중국의 봉쇄가 풀린다 만다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풀리진 않았지만 주가 먼저 반응하는 게 저 그래프에 반응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는 분들은 저 그래프는 외워두셔야 된다라고 보고 3페이지의 마지막으로 실적 추정치를 보면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국내 매출은 한 그 2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도에 3조 1천억 정도니까 뭐 그냥 뭐 아무래도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외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조 5천억에서 내년도에는 1조 9천억까지 그럼 뭐 거의 한 25%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표를 봤을 때는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약간 스테디하게 늘어나는데 국내 같은 경우 그렇게 뭐 큰 폭의 성장을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해외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저거는 우리 탈중국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확인해 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예, 우리가 몰랐던 저 표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좋은 거죠.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리고개 끝이 보인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봤고요. 우리는 탈중국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로는 뭘 볼까요? 이 종목도 힘든 시간을 겪은 기업입니다. 두산표열셀인데요. 리포트 제목이 길었던 인고의 시간 끝이 보인다예요.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저도 이제 의도치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둘 다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좀 연관성이 있네요. 예. 두산표열셀은 인고의 시간이 끝이 나고 있다라는 키움증권의 리포트인데 두산표열셀 하면은 그 연료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셀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 무엇입니까?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의 1위의 업체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이 연료전지라는 것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산업 현장이라든지 발전소 이런 쪽에서 되고요. 특히 이제 이거 수소 모델로 지금 전환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 관련 주로 이제 좀 편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용이하고요. 더군다나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상당히 부합된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발전 비중을 좀 높이면서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서 수소를 좀 떼서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과 풍력 이런 것들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지만 수소는 좀 띄어서 생각하자 그러면서 수소 발전은 그 점수가 따로 계산이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수소 발전이라든지 수소 저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기술이 조금 태양광이나 풍력보다 떨어지지만 이 주산 퓨어셀의 수소 전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이 정책에 부합하는 가장 근접한 기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 대규모 수출을 한다라는 공시를 네. 내는데요. 이 공시를 좀 더 살펴봐야 될까요? 추후에 추가적인 수출에 대한 기대를 열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탈중국을 외치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네. 이건 오히려 중국 쪽에 대한 거죠. 중국 향에 대해서 약 그 105 메가와트급에 대한 수출 공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공시가 나올 때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액은 대략 한 3,500억 정도입니다. 굉장히 큰 건데 어떻게 보면 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합니다. 일단은 절반은 2024년까지 납품을 하고요. 절반은 2025년까지요. 자, 3,500억 매출이지만 2024년까지 대략 한 1,700억 정도 매출이 잡히는 거고 네. 그 이후에도 한 1년 동안 1,700억이 잡히는 거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성급히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와 지금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추가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겁니다.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라는 것은 현재 공장을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소에너지 산업 중장기 계획을 35년까지 지금 밝혀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의 연료전지라는 부분들이 기술력이 우리보다 상당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 표열세, 그럼 투자 핵심 아이디어로는 뭘 보는 게 좋을지 키움 증권 리포트를 뜯어보도록 하죠. 이 페이지에 있는 표 두 개를 한눈에 보면서 네.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3분기까지는 매출이 1,500억, 영업손실이 좀 났어요. 아직까지 이익을 그렇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미국의 칩 법안 때문에 수주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고정비 효과로 좀 적자가 됐는데 자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2021년 3분기, 2021년 4분기 때 매출이 했다가 매출액 추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게 약간의 이제 미세 조정이 있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지금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되냐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매출이 주춤하면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개념인데 그렇다면 기준점을 세워드릴게요. 2021년 3분기부터 나타난 추세를 보게 된다면 매출이 1,000억 정도 돼야 흑자를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분기당 1,000억이 안 나오면 영업이익을 뽑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고정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원재료비와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지금 1,000억이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주가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두산 피어스를 보신다라면 매출 1,000억이 됐을 때 이익이 나고 그 기조가 만약에 1,000억, 2,000억 쌓인다라면 이거는 놀라울 정도로 이익이 뚝뚝뚝 올라가는 거죠. 고정비가 1,000억에서 커버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일단 뭐 현상을 잘 파악했다는 면에서 믿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 표열세 지금 현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리포트다라면서 글로벌 진출은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인고의 시간을 갖고 있는 두 가지 종목 두산 표열세하고 아모레퍼시픽 봤고요.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